오늘부터 우리 다이녹스는 휴식 없이 3연전을 치르고 돌아온 LG 트윈스와 잠실에서 맞붙습니다. 우리 다이녹스는 어제 등판 예정이었던 찰리가 다시 마운드에 오릅니다. 올 시즌 LG를 상대로 두 경기 나온 찰리는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승부였던 4월 30일 LG전에서는 비록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7이닝 1자책점으로 호투했는데요. 이후 8번의 등판에서 5승 1패, 6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롯데전에서는 3번의 병살타를 유도하며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던 만큼 오늘도 효율적인 피칭으로 시즌 6승을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타선은 임정우와 시즌 두 번째 승부를 가집니다. 지난 4월 29일 우리 타선을 상대로 3회에 구원 등판한 임정우는 주무기인 커브를 앞세워 5.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8번의 등판에서 승리 없이 4패만을 거두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두산전에서는 연이은 볼넷과 안타를 허용하며 2.2이닝 5실점으로 강판당했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펼친다면 경기를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 두 차례의 우천 수연이 타격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이노스는 올 시즌 LG를 만나 5승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기억을 이어 반등의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6시 30분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7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